한 입만 떼먹어봐야지 하다가 결국 다 먹게 되는 거죠. 내가 이걸 다 먹다니. 단 음식에 중독이 되어 가고 있었다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함께하면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단호 라디오. 안녕하세요. 단호 라디오 DJ 단호 언니 제시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진행되는 단호 라디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커뮤니티에서 예고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혼자 끙끙 앓았던 고민들, 사연들을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들 하나하나 다 읽고 카테고리별로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다섯 가지 정도가 공통적인 고민거리로 나오더라고요. 정체기, 폭식, 탄수화물 중독, 다이어트 강박, 주변의 시선. 이런 고민들이 사실 혼자서만 갖고 있는 고민이라고들 생각하지만 다들 하는 고민이고 또 누군가는 먼저 거쳐갔던 고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다 펼쳐놓고 도란도란 같이 위로도 하고 공감도 나누다 보면 그 자체로도 힘이 될 것 같아요. 나노라디오 대망의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탄수화물 중독입니다. 많은 댓글들 중에서도 좋아요를 제일 많이 눌러주셨던 댓글이 있어요. 김애연님의 사연인데요. 계속 단 거랑 빵만 먹고 싶어져요. 먹고 나서 또 먹고 싶어지고 계속 먹게 돼요. 안 먹어야 하는 걸 알지만 먹으면서 살찌고 또 살찐 모습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대로 끊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예 끊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애연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애연님의 사연처럼 탄수화물 중독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사연 읽으면서 이거 10년 전 내 얘긴데? 라고 생각하면서 읽을 정도로 굉장히 탄수화물 중독이 심했거든요. 저는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갔는데 단 음식, 짠 음식 다 너무 좋아했는데 미국에서 접할 수 있는 음식들이 한국에 있는 음식들보다 훨씬 더 짜고 단 거예요. 처음에는 맛있다 맛있다 하고 먹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점점 더 달고 짠 음식을 제가 더 갈구하고 있더라고요. 자다가 또 일어나서 냉장고를 뒤지거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치즈케이크를 한 조각씩 먹는 거죠. 눈뜨스가 아니라 눈뜨치였어요. 그리고 동그란 린트 초콜릿 있잖아요. 그 린트 초콜릿을 한 봉지를 선물을 받으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걸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나서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이걸 다 먹다니. 마치 내가 뭐에 씌어서 단 음식을 본 순간 확 그냥 눈이 돌아서 이걸 다 먹어 치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는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정말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에 중독되는 것이랑 동일한 방식으로 내가 단 음식에 중독이 되어 가고 있었다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이게 중독이라는 게 그 대상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쾌락, 즐거움보다 내가 그거를 더 원할 때 발생하거든요. 아무리 소금물을 계속 마셔도 계속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더 깊어질 수밖에 없듯이 탄수화물 중독은 탄수화물을 계속 먹는 걸로 해결이 절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악순환의 굴레에서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오히려 탄수화물 먹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좀 더 건강하고 다양한 영양소,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더 많이 채워줘야지 라는 문제 해결 접근 방식으로 방법을 바꿨을 때 오히려 탄수화물을 자연스럽게 끊어낼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매일 먹던 치즈케이크를 아예 안 먹고 참는 게 아니라 치즈케이크 먹을 그 시간에 다른 걸 먹는 거죠. 그때 제가 선택했던 건 그린 스무디였거든요. 근데 이 그린 스무디에 있는 수많은 미량 영양소들이 제 몸에 굉장히 필요했던 그러나 제가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영양소였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영양소들을 내 몸에 주니까 자연스럽게 과식을 하거나 탄수화물을 갈구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내 몸은 사실 탄수화물을 계속 갈구했던 게 아니라 정말 양질의 식사, 내 몸에 진짜 필요한 음식 그걸 달라고 아우성 쳤던 건데 내가 그걸 모르고 계속 영양소가 없는 그냥 칼로리만 많은 그런 식품들만 내 몸에 주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연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내 몸이 왜 이렇게 단 거 이런 거를 먹고 싶어 할까? 무슨 영양소가 부족할까? 어떤 걸 더 채워주면 내 몸이 만족을 하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포만감의 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내용을 애연님도 다 아시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단호TV에서 항상 자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누군가한테 내 이야기를 그냥 털어놓아야만 할 때도 있잖아요. 이걸 털어놔야 이게 좀 털어지고 그래서 오늘 저랑 이렇게 사연을 나눈 게 애연님에게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애연님의 입맛 성형 응원할게요. 그럼 애연님 힘내시라고 제가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She's a Mona Lisa. Everyone's lining up. 네, 저희는 사실 짧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말할 시간이 부족해서 노래는 이 정도까지만 드릴게요. 나노라디오. 다음 사연은 김정우 소중해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단호 언니,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저는 기숙사 생활 하다 보니 기숙사 밥을 먹는데, 물론 급식 먹을 때 늘 채소를 많이 달라고 하는 걸 잊지 않고 나름대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실천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급식을 먹지 않아도 되는 주말에는 조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눈길도 안 주던 맛있는 음식들, 폭식은 아니어도 자주 먹습니다. 주말에도 엄격하게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유유 해주셨는데, 김정우 소중해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해진 틀 안에서는 식이 관리를 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주말에 자유가 주어지면 맛있는 음식을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렵다. 특히 빵을 컨트롤하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거 되게 많이 공감되실 것 같아요. 빵은 진짜 안 먹으면 아예 안 먹지,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끊기가 되게 어려워요. 빵 한 덩어리가 좀 크잖아요. 뭐 치아바타도 그렇고 깜빠뉴도 그렇고 보통 맛있는 빵들은 되게 큰데, 얘네를 처음에는 한 입만 떼먹어봐야지 하다가 계속 뜯어먹게 되고 결국 이거를 다 먹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빵이 거의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배가 금방 꺼져요. 그래서 포만감도 별로 안 가고, 그러니까 탄수화물 식품이 공통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안 먹고 줄여나가다 보면 별로 땡기지도 않는데, 자꾸 먹다 보면은 이게 점점 더 갈구하게 되는? 소금물 같은? 그런... 근데 김정우 소중현님께서 이제 고민하시는 게, 주말에도 엄격하게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엄격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라 라는 것보다는 내가 느끼는 배고픔? 배부름? 신호에 따라서 정말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좀 죄책감 없이 그거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 이렇게 하면 살이 찔 텐데, 이렇게 해야 살이 빠지는데, 이런 죄책감 없이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식습관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을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 근데 이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아무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급식도 진짜 햄만 먹고 맛있는 것만 먹고 맛없는 거는 다 안 먹고 손도 안 댔어요. 나물 이런 거 되게 싫어했었는데, 급식을 먹을 때 늘 채소를 많이 달라고 한다는 게 굉장히 단호한 습관? 지속 가능한 습관을 잘 만들어가고 계신 것 같아서 그 점을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김정우 소중해님 지금 진짜 잘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이런 건강한 습관 유지해 나간다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습관 성형을 완성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호라디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단호라디오 진행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좋으셨다면 다음번에도 많은 분들 공감할 수 있는 다이어트 중에 하는 고민들과 관련된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반응 없으시면 조기 종영될 수도 있어요. 제가 공약을 걸어볼게요. 단호라디오 1편이 10월 30일까지 댓글 200개 가면 두 번째 편 준비해보겠습니다. 아님 말고. 오늘 사연에 소개되신 김애연님, 김정우 사랑해님께는 소중한 분이랑 같이 습관 성형 하시라고 마이다노에서 1:1 온라인 PT 수강권 2장, 다노샵 상품 10,000원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성스러운 후기들을 진짜 길게 빽빽하게 써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아쉬워서 오늘 주제랑 관련된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또 네 분을 뽑았어요. 이분들에게도 마이다노 온라인 PT 수강권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여기 아래 떠있는 다노TV 이메일 주소로 당첨 정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이 마지막 에피소드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안녕! 단호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주신 단호블리에게는 누구든지 스마트폰만 있다면 온라인 BT 다이어트 프로그램 마이다노,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한 식단 전문 쇼핑몰 다노샵에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단호가 만든 온라인 PT 마이다노, 이번에 베이지케어 수강하시면 다노TV 구독자분들에게만 특별히 할인 이벤트가 있대요. 베이지케어 수강 신청하실 때 쿠폰 입력란에 다노TV라고 영어로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 2만원 할인 받아가세요.